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화제가 됐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오늘날 12시 5분경 인천공항에 상륙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도입됐습니다. 치료제는 바로 내일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될 예정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돌연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대선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심 후보의 사퇴설마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현재 일정 중단 선언 직후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한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맹추위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요. 오늘도 일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맴돌며 매우 춥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 사이로 기록되며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과 비 소식도 예보됐는데요. 경기 지역을 비롯한 충청 지역, 전라 동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도 2cm 안팎의 눈과 1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